야영 준비하고 있어. 레반트의 총기를 가진 도적들이 우리 습격했다. 양지 멀지 않은 산으로 데려갔어. 그렇구만. 직접 가봐야겠다. 자,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여기에 모펜 옆에 우리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니가 판매하니? 아니네. 팔짱 끼고 있어. 여기가 집인 것 같죠? 근데 뭐 들어가지는 것도 없고 NPC도 없네요. 숲에서는 NPC가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혹시 못 사는 걸지도 모르고, 그것보다 집보다 할게좀 많죠. 태양 아래 흐르는 피. 사제를 찾으세요. 아, 이건 이제 레반트 왕자를 죽인 그 퀘스트가 이제 여관에서 받았죠. 그거고, 정수장치는 이제 계속 대화했던 거 앞에 있던 캠프, 그리고 이게 메인 퀘스트죠. 근데 진행이 어떻게, 정수장치 먼저 할까요? 신성한 습지 서부 절벽에서 도둑들 은시처를 찾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에 활을 빼고 일시적으로, 이름 뭐라고 하나요? 저 만화 보호막을 넣었습니다. 효과를 보니까 일시적으로 피해 면역이 돼서 만화가 감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해 면역이 되나봐요. 저걸 사용해서 5초 정도더라고요. 내가 영상을 이제 녹화를 편집을 하면서 만져보니까 저거 5초면은 강타 3연타 칠것 같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나갑시다. 빨리 와봐. 야, 마법 되게 허접해 보인다, 그렇게 보니까. 에이, 둘이서 오는 거 반칙이죠. 나 목말라 한다. 잠깐만 기다려봐. 물 없어, 물 없어. 일단 3연타를 때려보는 거를 먼저. 무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르잖아, 내가. 붙어. 느려졌어. 야, 이거 나 원거리 애들한테 쓰긴 좀 그런데? 저 마법 자체를 많이 못 봐서. 너희는 내 테스트를 받기엔 너무 약하구나. 다음에 보자. 근데 저거 괜찮아 보인다. 만화 보호막이 많이 괜찮아 보인다. 팔라듐 갑옷 기록이 갱신됐다. 야, 만들어졌나 보는데, 투구가. 일단은 밥이나 먹읍시다. 투구 나발이고. 굶어 죽겠어. 물 마시고요. 일단은 나왔으니까 무게 가득 찰 때까지 사냥을 쭉쭉 해보죠. 만화도 꽉 차버렸네. 여기는 전에 갔던 거기랑 똑같다. 디자인이 뭔가. 태초 마을 쪽에 있던 거랑.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좋지 뭐. 분노 포션에, 이건 뭐야? 도끼 임 배운 거. 만화 포션에 여기까지 가져갑시다. 내려가면 되겠네요. 뭐 깜짝이야. 뭐야, 나 시커먼 애는 구분이 안 가네 나는. 방금 무적이었나 보다. 한대 맞았는데, 두대 맞았는데 한 대만 들어왔죠? 아, 네 능력 너무 사기인 것 같아, 인간적으로. 어떻게 쓸라고? 그렇게 쓸라고? 얼음 막아지지, 나. 막아지네? 딱 돼. 얼음에나 무슨 둔기로 때리는 것 같다. 해둘러봐. 밀어냈다. 절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하얀 게 떨어지네요? 뭐 하냐? 아, 좋아요. 볼까? 절제가 어느 건데. 아, 야, 이거 좋다. 분노는 이제 충격량이었죠. 저 하얀색 게이지가 떨어지는 양. 이건 그냥 데미지가 15% 상승하네요. 야, 되게 좋은데. 여기 이렇게 몬순에 들어가기 전에 지들끼리 싸워서 죽었던 놈들 있죠? 얘네 거를 가져가서 만들어 봅시다. 그니까 나 고기 스테이크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넌왜 비늘이 없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냐. 이거 비늘 가방. 비늘이 두 개가 더 필요하네. 그리고 기본 가방은 이거 만들면 되죠. 가죽 두 개만 있으면 되네요. 너희 가죽도 주지? 이 포식자도 가져가자. 아, 지금 가방이 느려 터진 가방의 효과를 봐야지.
씨. 어디서 기어 나오셨어요? 뭐야, 왜 이래? 또 고장났어. 잠깐만, 잠깐만. 아, 뭐, 뭐하면 고장나냐, 이놈의 게임은. 뭐야, 와, 무적이 돼도 하얀 건 빠지는구나. 잠깐만, 이상해 뭔가 캐릭터가. 쳐봐. 방어. 하얀 거 많이 빠졌죠? 괜찮은데? 방미를 못지 않은데? 야, 너 제법이다? 좋아. 저거 하얀 거 빠지면 못 쓰지? 하얀 거 빠지면은 못 쓰죠, 이거? 어휴.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긴장했는데 다 막아주긴 한다. 완벽하게 면역이긴 하네. 데미지 싹다 막아줬죠, 지금? 잘 가시고. 다 젠데 있나봐? 아, 얘네 젠데는 타이밍이 너무 빠른데? 그냥 시간 때문에 젠데인 거면은 너무 헬로 젠데 있는데 지금? 무게 어때? 85. 만약 젠이 그렇게 된 거라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아씨.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야, 이게 저기까지다? 기대 안 했는데. 야, 진짜 길다. 그리고 이속 10%가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체감이 엄청 되네요. 아, 그래 바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중갑 자체가 이속이 느려지거든요. 입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14%가 느려진 상태인데 여기서 10% 더해진 건데 엄청 크네, 뭔가 느낌이. 이거 너무 무거워지면 못 걷겠어, 그냥 아예. 크레바이도 독헌겁에 들어가니까 캐갑시다. 돌아가죠. 야, 뭐, 잠깐만. 살짝 고개 돌렸는데 벌써 젠데 있는 거야? 아, 이거 좀 오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젠 주기가 뭐한 10초 정도 되냐? 뭐가 이래? 와봐. 나약. 됐어, 가방 무게 진짜 넉넉하다. 라고 말하자마자 찾죠, 지금. 돌아갑시다. 자, 돌아왔고요. 우선 깨끗한 물이 있는 이 앞에다가 키트를 설치해서 두 개를 내비뒀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쓰고 매운 차는 필수죠. 버섯 약재 요리, 독과 질병을 치료해준다. 세 개가 나오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만들어봅시다. 하나밖에 안 되잖아. 또뭐 마시멜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아, 젤리가 들어가네. 타우틴. 아, 진짜 딱그 역할이다. 가베리 잼이 대신 들어간다. 근데 젤리가 들어갈 때 가베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베리가 없는데 가베리 잼을 만들 수 있게 하면 뭐해? 많은 양의 스태미나를 회복시켜 준다. 선인장이 있군요, 여기에. 오, 스태미너 최대치 회복. 괜찮네요, 선인장이 있다면은. 그냥 고기네. 생존자.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면 스태미너를 맥스까지 해줘. 후정가루가 있으면 돼. 괜찮네. 독광택제. 야, 이게 들어가? 흔적이 들어가? 독문어. 구운 크레바이 씨앗. 잠깐만. 크레바이를 해서 독헌겁을 좀 만들어 주죠.
나 구운 크레바이 한 번도 안 만들어 봤구나. 붕대 좀 만들고요. 붕대 10개는 있어야겠지, 출혈 때문에? 이제 부족하네. 그러면은 갈까? 딱히 만든 거 없는데? 약간 이제 무게를 처리를 해서, 나 그 있잖아,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 가방을 한번 들고 다녀보죠. 가죽 파니? Is there something you need? 이거라도 내놔라. 상인지구로 가야겠다. 여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나야. 뭐야, 어디로 나온 거야, 나. 어디로 나온 거야? 여기서 그냥 뚝 나왔는데? 아, 이건가? What can I do for you? 아, 가죽을 안 파네? 야, 그러면 내 거는 만들어졌냐? 오, 팔라듬 추고 나왔습니다.